빠삐용입니다. 지난 주말 구독자님께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바이크 진단을 받았는데 바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받았는데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까운 진단을 받아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셨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개인인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참 감개무량하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적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해결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많이 모여 있었는데 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엔진 실린더 헤드를 리빌드를 해야 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엔진 압축이 좀 지나치게 안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1번, 4번 실린더가 대략 이제 8바 정도가 나왔다면은 1번, 4번이 거의 1번이 8바 조금 넘었고 4번 같은 경우에 턱걸이해서 8바에 턱걸이도 못했습니다. 약간 8바 못 미쳤고 중간에 2번, 3번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한 3바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시동 걸리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던데 시동 걸리고 굴러가면은 괜찮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그죠 금전적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미 바이크를 구매해 오신 가격만큼 이제 수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거의 또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해서 타시는 걸로 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는 정말 깨끗했는데 조금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얼굴 공개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얼굴보다는 대화 내용 같은 것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2001년식 GSX R750 모델입니다. 근데 옷 진짜 많이 누추합니다, 진짜. 네. 여러 가지요, 보시는 만큼. 생각보다는 열악합니다. 능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아니, 저도 이제 취미로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증상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 최후에 앉아.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잠깐 봤을 때는 마이크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여요. 정상이네요. 근데 이 F1이 계속 불 들어오는 이유가 FI가 폴트 인디케이터입니다. 사실은 이게 FI 대문자 I 원이 알고 있. 네, 폴트 인디케이터 약자로 FI인데 에러가 이제 얘는 지금 요 끝에 아마 지금 여기 FI 불이 계속 들어오는 건 저거 때문이죠. 여기 배기 예 배기 쪽에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앞에 배기 프레임이 있고 파는 사람이 풀베리를 해가지고 그래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어떨 때 주로 시동이 꺼지시던가요? 신호 대기요. 그러니까 신호 대기 때 그리고 첫 시동 걸고 그래 좀 있으면 예열 한다고 있으면 꺼진다. 이게 근데 간헐적이에요. 간헐적. 처음에 아빠가 이제 원래 친구 건데 이제 제가 또 우리 아파트가 오토바이 대놓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대놓고 제가 탔는데 저보다 이 사람 더 많이 탔죠 친구. 탔는데 지멋대로 꺼집니다. 근데 주행할 때는 절대 안 꺼집니다. 슬슬 땡겼을 때는 절대 안 꺼지고 바이올린이 또 그렇게 낮은 것 같지만 약간 높아요. RPM을 좀 높이 놨죠. RPM 낮추면은 정상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네. 보통 우리 RPM이 몇 있어요? 차이가 나냐면 열 받았을 때 맵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클러치 보통은 실은 걸기 편하라고 클러치 선을 잘라갖고 이렇게 브릿지 시키는 사람들 네. 계시는데 쓰기 차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클러치 잡았을 때 출력을 떨고 씁니다. 맵, 다른 맵으로 전환이 돼요. 주행할 때 맵이랑. 그래서 아이들링하고 이게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스로틀바디 쪽에 동조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차들이 당장 시동 꺼지고 이런 걸 살리려고 스로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링 스크류를 인위적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아이들링을 높여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 TL로요. 저도. 근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탱크를 때 스로틀바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 잭이 있잖아요. 스로틀바디 그 잭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스로틀바디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잭을 빼고 조립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닫힌 상태에서 이거 잭을 항상 꽂아놨는 게 아니에요. 원래 꽂아놔야 되는 거잖아. 예. 네. 맞아. 아, 근데 열어놨습니까? 예. 네. 항상 열린 상태에서 잭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조립을 하더라고. 다시 잭은 꽂고요? 아니 안 꽂. 아, 안 꽂았지? 안 꽂아 안 꽂아요. 안 꽂으면서. 셀프. 안 꽂았나? 클랩이 근데 이게 위에 거는 인위적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 밑에 거 위에 그러니까 아. 밑에 거는 사람이 스로틀로 조절하는 클랩이고 예. 위에 클랩은 세컨드 클랩이라고 해서 스즈키 뭐 S머시기 하면서 뭐 그 듀얼 클랩 기술이라고 밑에 메인 클랩으로 했을 때보다 더 이제 중저속 영역에서 그 출력 토크 높이려고 달아놓은 클랩이에요. 이걸 없애버리면은 아무래도 밑에 저거 공연비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뭐 아이들링 불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에 거는 근데 일단 한번 열어보죠. 예, 예. 그게 뽑혀져 있으면은 여기 그 FI에 에러 코드가 뜰 건데 아까 보셨듯이 C 안방부터 있었잖아요. C 적혀 있고 코드 적혀 있고 뒤에 뭐 예, 예. 0, 1, 뭐 1, 3, 1 이런 식으로 코드가 떠요. 문제가 있으면 안 뽑혀 있든지 장치가 고장이 나가 인식을 못하면. 근데 애매한 경우에는 에러 코드를 안 띕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제가 그만큼의 그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를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잭을 한번 열어볼게요. 예. 설명해라 알겠다. 아 실질적으로 우리 오토바이 안 타요. 1년에 한두 번. 저도 거의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거의 애초에 얘는 이미 감가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뭐 그런 경제적 가치는 아예 없죠. 그렇지. 네. 잔존 가치는 거의 제로입니다. 이제는 소장용으로 그냥 갖고 있으려고 네. 그래, 얘를 한 대 그냥 놔두고 다른 걸 한 대 지금 생각 중인데 근데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근데 뭐 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뭐 판다고 해서 뭐 그 돈을 갖다가 이걸 풀어야 된다. 아 이걸 풀어야 돼? 예, 이걸 풀어야지 이게 이거 요걸 이거 풀어야 돼. 아 그래서 저도 고민해 이걸 처분하는 게 맞는 건지 처분하고 한 대 더 하는 게 맞는 건지 참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그니까 저걸 돌아올 게 없거든. 확 보장은 없고 앞으로 이제 거의 병든 친구라서 이 친구는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더 많이 남았지.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에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지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와서는 이제 아 남았는 거는 이제 뭐 저 이게 뭐 한 천만 원짜리 이제 20년 넘은 슬레드가 돼버렸다 이래 돼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 뭐하셨나? 어디 빠졌나? 어디 안 빠졌는데? 아, 저 반대편에 저.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탑브릿지 위에다가 이렇게 없는 방식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 왜냐면 근데 얘가 나간 것 같아요. 안에 템포가. 밑에 거를 그러니까 그 같은 형식의 스타일의 댐프로 바꾸시는 게 차라리 안 맞는 것이 이게 로트가 얇아요 보시면 어지간한 스레드 보면은 스레드나 알체나 보면은 여기가 볼트가 쪼매난 거 가지고 댐퍼를 저거 고정하니까
요 구멍이 좀 많이 저 허벌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힘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단 뭐 그냥 말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이거. 사설 때 그냥 달려 있으니까 그냥 저. 아 저기 꽃피가 없는 것 봐. 꽃피지. 안 꽃피 쓰면은 그걸 잠시만요. 예. 안 꽃피 쓰면은 경고등 끄고만 난리 납니다. 저 일자더라고 보고 뭐. 얘는 몇 년식인데요? 그래도 2001년식입니다. 똑같네? 1년식이야. 이거 저번에 처음에 봤어. 이거 아니야. 내 거는 S? S. 우리 이게 왜 또 뽑히네? 뽑히네요. 뽑혀 있죠? 네. 아, 그건 모르겠어요. 뭐지? 하도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져놓으니까. 그걸... 아, 이거 대기 플랩 저번에. 대기 플랩. 그래도 플랩은 꼽아놓을까요? 이게 그 얘가 빠지면 근데 불 들어옵니다. 아, 불 들어온다고요? 네, FI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와이어가 연결돼 있나? 이게 그 배기 플랩 하는 게 매나 중저속 그 가변 배기 저속에서는 플랩을 닫아 놔 가지고 소리가 조용한 대신에 중저속 토크 높이고 풀스로틀 가속해 가지고 이제 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원래 사기통 바이크들이 또 시동이 걸려요. 원래 얘네들이 그냥 진짜 손길만 스쳤는데도 막 시동 걸리고 그래요. 잠시만요. 아 그리고 얘가 배터리를 잡아먹는지 배터리가 좀 안 좋네. 항상 저는 배터리 빼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며칠 시원하면 배터리 방전돼 있어요. 다른 거 아 요런 선을 이제 그 잘못 따놓든지 이러면은 방전이 또 많이 될 거예요. 오빠 시동 걸었어. 한 번 걸리더만. 근데 아까 보니까 몇 번 크랭키 원래 그렇게 희말이 없게 돌아가진 않거든요. 거의 끌떡끌떡거리는데 완전 방전은 아닌데 지금 배터리가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한 60-70% 정도 때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힘차게 아주 잘 돌고 그냥 이제 전 뭐 전동 드릴에 가깝다 해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조선지는 능하게 잘 나와. 아이고 샌다 이거 샌다 됐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압력은 지나치게 정상이 맞습니다. 펌프는 아주 짱짱합니다. 영상은 지금 준비된 영상 딱 여기 정도까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이렇게 뭐 바이크를 봐달라고 하셔도 제가 뭐 잘 못 봅니다. 네, 저도 제가 고쳐야 될 제 바이크들도 막 공부해서 고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